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행정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제 일단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시동이 걸리긴 하는데 금방 꺼져요. 그리고 제가 살펴봤는데 기화기 멀쩡해요. 연료 필터 멀쩡해요. 그리고 뭐 점화 플러그, 뭐 그리고 점화 플러그에 불꽃 다 정상적으로 튑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 양이 좀 많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엔진 오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엔진 오일을 자가로 교체를 하시다 보니까 엔진 오일 양을 좀 과다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쭉 빼고 정량을 넣고 시동을 걸어 봤어요. 역시나 증상이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원인일까?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보자고요, 가까이서. 자, 엔진 헤드를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흡기 배기 밸브가 있죠. 흡기 배기 밸브가 있는데, 자, 보이세요? 흡기 쪽이 간극이 많이 벌어져요. 엄청 많이 벌어져요. 자, 가까이서 보면, 자, 이만큼 벌어지죠. 이만큼. 이거는, 자, 배기는 아주 살짝만 벌어져요. 요 정도는 괜찮은 간극인데, 흡기가 엄청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밸브 간극 조정으로 될 수 있는 허용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 부분, 이제 흔히 로커암이라고 부르거든요. 로커암, 로커리프트, 이제 얘네가 이제 극이 틀어진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로커암의 극이 벌어져 버리는 이 고장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엔진 오일을 과다하게 넣었잖아요. 엔진 오일을 과다하게 넣었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이 헤드 부분에 오일이 꽉 차게 됩니다. 오일이 원래 소량 올라왔다가 쑥쑥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오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오일이 꽉 차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일이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흡기 배기 밸브가 막 이렇게 작동을 해. 그러면서 이 밸브 사이사이로 오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엔진 내부에 오일이 흘러 들어가서 타버리기 때문에 오일량이 많아서 시동 걸었을 때 흰 연기가 풀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모른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타면 어떻게 돼요? 카본 찌꺼기가 생기죠. 카본 찌꺼기가 쌓이고 해서 밸브가 늘러 붙어요. 그럼 밸브가 슉슉슉슉 움직여야 되는 게 쩍쩍쩍쩍 이렇게 부하가 걸리죠. 이게 과해지다 보면은 이제 늘러 붙어요. 그러면 이 밸브를 눌러주는 이 로커암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밸브가 부하를 먹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틀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단순하게 엔진 오일이 많은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밸브 로커암이 틀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 기계의 주인분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새 거를 구매하셔서 세 번 정도 사용하셨대요. 몇 번 사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 로커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리 안 하는 집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흔하게 들어오는 고장 증상이 아닌데 전용 공구가 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전용 툴이 있어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툴이 없으면 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엔진 오일 정량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은 엔진 오일에 관한 얘기도 꽤 많아요.
엔진 오일 정량이 어느 정도죠? 이렇게 평평한데 세워놨을 때, 요 오일 주입구 뚜껑을 열었을 때 오일이 넘칠 듯 말 듯, 넘칠 듯 말 듯. 우리 흔히 커피 먹는 종이컵 있죠? 자, 이런 커피 먹는 종이컵, 이걸로 한 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양밖에 안 들어가요. 엔진오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가로 교체하시게 되면 주입구 모양이 여기 이렇게 좁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여 놓고 엔진오일을 콸콸콸콸 붓고 이대로 뚜껑을 닫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오일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평평한 데 놓고 넘칠 듯 말 듯, 너무 많으면 빼셔야 되는 거고, 너무 적으면 조금 더 보충하시는 거고, 넘칠 듯 말 듯, 그 정도가 정량입니다. 자, 엔진 오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정량을 모른 상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밸브 로코암, 밸브를 눌러주는 로코암이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수리를 할 건데, 수리하는 거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빠르게 제품 조립까지 다 했어요. 이제 테스트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펌프로 연료 끌어 올리고 초크밸브 올리고 자, 요렇게 오늘 로코암 교체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단순하게 로코암이 망가지는 게 내가 뽑기를 잘못했다?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많이 넣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엔진 오일을 많이 넣었어도 시동을 걸었는데 흰 연기가 좀 폴폴폴폴 나와도 쓰는데 지장이 없다. 악셀레터를 당겼을 때 이제 가속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풀 깎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럼 그냥 써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엔진 오일 양이 많아서 그 넘쳐나는 헤드 부분으로 넘쳐서 올라오는 그 엔진 오일로 인해서 이렇게 밸브를 눌러주는 로코암, 로코 리프터 얘네가 망가진 거예요. 자,
요렇게 엔진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엔진 오일,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엔진 오일 양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적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고 엔진 오일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이렇게 시동이 불량하거나 또는 밸브 쪽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